하도 안 봤다. 여기서 만나뵐지 모르고 사실 섭외를 제가 여러분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질문은 준비 안 되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 그 호남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이제 분이시기 때문에 신당으로 갈 때 과연 이 메시지가 어떻게 갈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네. 저는 제가 뭐 정치를 길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모든 지역의 모든 세대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어떤 전국 단위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반대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지역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관심과 그리고 평상시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뭐 지방선거 때 그 호남을 위해서 했던 공약들 그리고 또 그런 아이디어들 다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기대하시는 분들의 뭐 저는 뭐 당연히 뭐 그때 대선 때 저희가 했던 말들 지선 때 했던 말들 중에서 일부 구현되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수 이제 호남의 숙원 사업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일부 호남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잼버리가 잘못되었는데 왜 그것을 전라북도의 책임을 모르냐 이런 건 제가 뭐 김건영 지사님하고도 전화 통화하고 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제 나름대로 또 그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기도 했지만은 개혁신당에서도 저희는 비슷하게 그런 문제들 관심 가지고 적절한 메시지일 겁니다. 적극적인 호남 행보를 보일 네.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지역주의 타파도 사실 이 정당의 좀 핵심 비전 중에 하나.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 중에 제일 특이한 것이 그 사실 전라도 지역에서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 못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4개월 동안 실제로 순천에 살면서 순천 지역 같은 데서는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또 많고 저 순천에서 길 걸어가다 보면 저한테 들어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신 분들 많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호남 지역민들이 과거에 어쨌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어떤 정치인에게는 보수 진보 이런 진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접근하시는구나. 아, 저 정치인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주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어떤 그 부담 없이도 저는 호남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총선 때 네. 또 갈라졌다가 대선 때 또 합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러 크게 또 합쳐지는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런 어떤 정치를 해온 정치인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당대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맞출 수도 있었고 한데 저는 사실 대통령은 개인이지만은 대한민국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고 결국 대한민국 위해서 뭐가 옳은가를 항상 보고 움직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지점은 김영삼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에 불러들여서 부산에서 아주 선골처럼 시작했지만은 결국에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 3당 합당 같은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의 이변이라는 거는 놀랍게도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대통령 후보 경선하면서 전라도에서 터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내 도전하는 모습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산 사람을 전라도 사람들이 받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있어가지고 감동적인 국면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대할 때 나타난다 보고 저는 과거 20년 전에 호남이 그러셨다면은 지금도 아마 지역적인 연고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지연 학연보다는 용기를 가장 높게 쳐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뭐 다시 국민의힘으로 합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3당의 깃발을 또 계속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노무현 대통령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삽니다. 예, 그렇게 결국 그 큰 덩어리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바른 소리 하면서 살겠다. 뭐 좀 그거 뭐 낙선하고 뭐 하면 어떻냐라는 자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뭐 좋아서 가는 사람 없겠지만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고 언젠가는 국민들이 그 가치를 평가해 주신다. 저는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싫다 이제 뭐 호남 내에서도 근데 뭐 국민의힘도 싫다 그래서 이준석은 나가서 뭘 한다니?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갈비집 탈당 선언 네. 이것도 좀 기존 정치문법을 네. 좀 깨는 것이었고 1호 2호 정강정책도 지금 언론과 교육 쪽으로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다음 건 좀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 2호 교육 정책만 하더라도 네. 저희가 지방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역에 저희가 전주 같은 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갔지만은 그 이후에 그것에 파생돼가지고 많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로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방에 부족한 것이 단순히 공기업 하나 아니면 그 공공 일자리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전주에 갈 때마다 교육 문제도 많이 관심 갖지만은 최근에 이제 사실 진보 교육감들과 뭐 상산고 간에 있었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주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상산고 같은 학교가 어떤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거 엘리트 부르주아용 학교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누군가가 전주를 볼 때 그 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기관으로서 어떤 설립자가 사심 없이 설립한 아주 좋은 교육기관을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만약에 전주의 정치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보탤 수 있다면요 글쎄요 좀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거는 그 지역 내에서 한 가지 색깔밖에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저희가 말했던 어떤 공립형 책임학교 그것이 이제 기숙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 소멸에도 대응하고 그리고 사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출산을 결심하려면 육아의 기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것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사실 상상고 같은 것도 좋은 모델이 됐거든요. 근데 그 오히려 그 모델 자체가 공격받는다는 거는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 같이 오시기도 했지만 네. 뭐 호남에 대한 이야기, 전북에 대한 이야기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새만금도 뭐 네. 바글바글 몰려들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원래 그때도 의지가 없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전라북도 출신의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건 맞지만은 그분들이 단순히 그쪽 출신이다 보다를 넘어서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해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단순히 출향민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인사 배분하는 것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정운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대표하던 시절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새만금에 대한 저의 관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공약 내고 우선순위 세운 것들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되고 나서 영남 방문하고 있잖아요. 제 첫 행보를 찾아보면 새만금에 갔습니다. 새만금에 신설도로 십자도로에 서가지고 현황 보고받고 군산도 가셨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제가 정운천 장관을 항상 얘기했던 것이 새만금은 어차피 땅이 평지기 때문에 공항을 짓는 것은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돈이 들진 않는다. 그런데 새만금의 그런 어떤 가치가 뭐 농업이나 이런 측면까지 결합해서 결국에는 전라북도 지역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업도 있고 뭐 여러 농업도 있고 한데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료 관련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오히려 언론에서는 그 공항이 자주 나오지만은 새만금 항을 잘 개발하고 그것에 농업 전용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가 있게.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항구가 여러 개 있지만은 부산이나 광양은 예를 들어 컨테이너 화물 주로 위주로 돌아가는 곳이고 일본의 수산물 같은 것이 수입되면 대부분 통영항 같은 데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 봤을 때 농업하면 떠오르는 것이 김제 일대나 이런 곳에 그 전라북도 일대인데 그것과 가까운 곳에 농업 관련 수출입 항구이자 사료 공물을 갖고 와가지고 가공하고 다시 그것을 중국 등에 수출하는 형태의 농공단지 같은 거는 새만금 외에는 다른 입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파악돼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정권이 출범했을 때 사실 제가 정운천 장관을 농림부 장관으로 꼭 저희가 추천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실현 안 되어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이 좀 저해된 것이 제가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 광주에 가서 또 5.18 뭐 헌법 정신을 그 전문에 담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저는 헌법이 개헌이 언제 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헌법 전문이 개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다 담기는 것은 찬성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말하지만 저는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저는 5월 광주에 그 아픔에 제가 직접적인 책임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거기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호남에 있는 젊은 세대,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0인데 그러면 20대, 30대, 40대, 호남 20대, 30대, 40대는 5.18에 대한 왜곡된 관점도 없지만은 반대로 이제는 호남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에는 호남의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확한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5.18 참배는 가세요. 그쵸. 소속 의원 전원 끌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이 예를 들어서 잼버리가 잘못되니까 새만금에 전북을 탓한다든지 이런 약간 분열적인 구도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처럼 모든 것은 실제로 어떻게 행정을 펼치느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호남을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는 다 제대로 배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건 사실 과거의 문법이죠. 보수 정당이 호남에 가면은 5.18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저희 세대는 전혀 왜곡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제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언제 나가는 거죠? 최대한 빨리 내보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중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린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는 사람은 1번. 와 이거 어려운데.